LED 등이 여기 한쪽이 안 나옵니다. 거실 등하고 주방 등안 나와서 지난번에 고친 영상을 한번 업로드 했는데, 지금 요 등은 6년에서 한 7년 정도 쓴것 같아요. 지금 반쪽, 이제 한쪽이 안 나오는데, 이거를 분해를 해서 어디가 문제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작업할 때는 차단기 내리고 일단 작업을 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쪽 게 지금 이제 등이 안 나갔고, 이거를 등기구를 다뗄 필요는 없고요. 여기 보면 커넥터가 있습니다. 요거를 전기 내렸으니까 이렇게 빼고, 요 기판에 붙은 요 나사만 풀면은 얘가 떨어져요. 제가 요 LED 등 기판을 일단 떼어 왔습니다. 그래서 테스트하기로 측정을 할 건데, 이거는 좀 이렇게 볼까요? 5730 60개의 LED가 들어간 것 같아요. 기판에 써 있죠? 5730 60개. 2015년도 제조했고. 그래서 일단 제가 이쪽부터 LED 검사를 할 건데, 이거는 테스트하기입니다. 여기 쇼트 검사 모드에 놓으면은 쇼트를 검사할 수 있는데, 요양 끝에 약 3볼트 정도의 그 전기가 흘러요. 이5730 조명용 LED는 구동 전압이 약 3볼트 정도 됩니다. 3.23 볼트.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하면 등이 들어와요. 한번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거 두 개가 들어오죠. 그럼 요게 두 개가 병렬, 요거 두개 병렬. 자, 그러면은 요거 두 개씩 이렇게 병렬로 연결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요 위쪽도 볼게요. 여기 병렬. 자, 그러면은 요두줄 했고, 그다음에 위에 줄. 다음에 여기 자, 그러면 마지막 남은 건요맨 위에 줄인데, 이줄 어디서 고장이 났겠죠? 되고. 이 끝에, 제일 끝에 지금 여기 안 들어오는데, 나머지는 잘 되는데 여기 안 들어오죠. 그러면은 요거 두 개가 지금 불량이 났어요. 자세히 보면은 여기 안에 약간 탄 흔적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요것도 똑같고, 요거 두 개를 교체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개 병렬씩 요 전체 LED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두 개가 동시에
그러니까 요거 하나 끊어주고 나중에 요거 끊어주고 그래서 이게 나머지가 두 개씩 직렬이니까 이 전체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쇼트를 시켜주면 임시로는 쓸 수가 있는데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거 두 개를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펜으로 좀 칠해놨다가 교체를 할게요. 여기 두 개, 요것만 이제 교체를 할 거고요. 기판을 돌려서. 자, 이거 하나 뗐고. 자, 두 개. 뗐습니다. 요거는 LED 부품용인데 여기 국내도 팔고 해외도 팝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여유분을 사놨던 건데 이건 3볼트용. 그래서 LED는 극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붙일 때 옆에 있는 거를 확인하면 좀 편해요. 그러면은 해야지. 자, 이렇게 들어왔으면 이렇게 대보고 아니면 돌려서 이렇게 해서 붙이면 되겠네요. 요거 하나 먼저 붙여볼게요. 자, 이거 하나 붙였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것도 이렇게 들어왔으면 돌려서 해서 붙이면 됩니다. 최대한 밀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붙였고 나머지 LED도 이렇게 해서 봐서 혹시 까만 점이 있으면은 같이 교체를 해주면 수명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거의 나머지는 뭐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조립하기 전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돼요. 이렇게 불두 개씩 들어왔죠? 이것도 잘 들어오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LED 전등 수리를 했고 제가 다시 천장에 달아가지고 전등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두개 교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소켓이 이쪽이니까 돌려야겠네. 이렇게
깨 다시 붙이면 돼요. 이렇게 놓고 구멍이 이쪽에 있네요. 자, 이제 켜보도록 할게요. 박멸. 자, 그러면 캡을 다시 씌워야 되니까. 술이 다 됐고, 이제 한번 켜볼게요. 어우, 밝네. 자, 이렇게 해서 LED 등 간단하게 수리를 했습니다.